안녕하세요, 스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첫애가 이제 6살이 됐고, 둘째가 이제 17개월에 들었는데, 저희 남편이 자꾸 셋째를 가져가는데. 저는 너무 힘이 들고, 보시다시피 아직도 거지 꼴이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자꾸 셋째를 원하는데, 스님, 저희가 또 외볼이고, 제가 봤을 때는 2명을 또, 키우는 것도 너무 벅차다 생각하고, 자식은 진짜 낳으면 책임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남편은 낳으면 다 제절로 큰다면서. 셋째, 넷째, 다섯째에서, 첫째, 다섯째에서 셋째 많이 봐줬다면서 셋째를 강력하게 원하는데, 스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아니, 남편은 정말 너무 육아를 너무, 정말 몰라준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날 때가 많고, 정말 여자는 애를 놓으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한번 살짝 아니고 많이 맛이 갈 때가 많고, 화도 많이 나는데, 우리 남편은 무조건 나으면 좋다고 자꾸 세뇌를 시키는데, 저는 벌써 허리도 굽어져 가는 것 같고, 머리 감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개 숙인 것도 힘들고, 아직도 이렇게 정말 힘이 드는데, 우리 남편은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셋째가 생각날 수가 있는지, 내가 지쳐가는 모습과 내 늙어가는 모습은 아무렇지 않는지.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36입니다. 노산입니다, 셋째. 그럼 그 얘기를 남편한테 해보지 그랬어. 안 통해요. 남편 바꿔줘 봐요. 아, 괜찮아요. 자기 의견을 한번 얘기해 봐요. 이런 자리에서 네. 한번 얘기해 봐요. 이유는 자기는 왜 그런지. 아, 저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왜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형제가 2남 3녀였는데 제가 형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무조건 지금 딸 둘이니까 무조건 형제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고 그둘 지금 딸 둘이니까 저 같은 저는 지금 생각에는 아직도 2명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낳고 싶구나. 그런데 말은 저런데 아들이 필요하다 얘기구나. 에이, 그건 아니고요. 아예.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여보, 아들이 필요한데 꼭 무조건 아들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무조건. 그래도 막 혹시 아들일 수 있으니까 하나만 더 낳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자기가 아니다, 많으면 좋다. 그러니까 그게 설득이 되나? 많으면 왜 좋은지. 뭐 새끼를 낳아 파는 것만 많으면 좋을지 몰라도 키우는 건데 그게 왜 좋아? 근데 저기 가만 보니까 얘기 옆에 들어보니까 아들을 좀 갖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무조건 이제 다섯째까지 낳으면 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예, 그런 것 같네. 말은 좋게 다섯이면 좋다는데, 이제 5명까지 낳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은 아들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저에게 노하는데, 제 자궁 나이도 있고. 정말 저는 너무 힘들고, 제가 이렇게 둘째를 낳았는데도 보약 한번안 지워줘 놓고, 이렇게. 저도 염소가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렇게 아들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중에 아내한테 얘기하다가 안 되면 엉덩데 가서 일 벌리면 어떡할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지금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미루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가 걱정돼서 스님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고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 더 낳는 게 낫겠어. 근데 딴데 가서 하나 나오는 게 낫겠어. 아니,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느 게 낫겠어? 보약을 먹고 낫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결하세요. 저 남자 좀 바꿔줘요. 만약에 하나 더 낳았는데 딸이라고 또 하나만 이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아, 이제 세 명이 됩니다. 그러면 딴데 가서 아들 놀라고 또한놈 아, 팔 거예요, 안 절대 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아내가 애 키운다고 좀 힘들어해요, 안 해요? 좀 힘들어합니다. 그럼 자기가 힘들어하는 거 알긴 알아요?
우리 엄마는 다섯 명 키한데 니 뭐 둘 갖고 그러나 지금 이런 생각이에요. 예. 옛날에는 사실은 나뭇대가 밥에 먹고 어? 빨래를 저기 냇가에 가서 하고 길쌈하고 반일하고 이러면서도 일곱 여덟 나가 키웠어요. 어.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 뭐 애 둘 나가지고 셋 나가 집에서 뭐 밥도 지가 하는 게 아니고 전기 밥통에 하고 세탁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세탁기가 하고 방청소도 지가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청소기가 하고 자기는 뭐 버튼만 눌리고 그런 거 생각하면 충분히 열아이라 수명이라도 나아가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문제는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 자꾸 옛날 얘기하면 자기가 이제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로 가는 수밖에 없어. 지금은 애 하나 낳아서 키우기도 다 힘들어해. 그러니까 자기가 애 하나 놓는 하나 낳아가 키우는 조건으로 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 빨래 애기 저기 갈고 이런 거 내가 반쯤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예, 약속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두 번째는 저기 아내가 좀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잘 다독거려 가면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잘 다독거려 가면서 해야지 엄마 애기 엄마가 저렇게 심리적으로 지금 약간 위축이 되고 우울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약간 좀 한탄스러워 하거든요. 내가 뭐 애 낳는 기계가 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의 정신이 우울해져요. 그러면 자기는 애를 낳기를 원하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정신적으로 어렵고 이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가 건강한 게 중요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육체적인 건 이제 큰 문제 없어요. 정신적 건강한 게 중요한데 그 정신적 건강한 거는 내가 돈도 아니고 내가 아내를 좀 이해하고 편안하게 해줄 때 아내 마음이 편안할 때 아이가 최고로 건강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애도 더 사랑스러워져요. 그런데 남편이 미워지면 애도 막 귀찮아져요. 울어도 막 성질내고 막. 아이고, 안 그래도 보기 싫은데 비슷한 꼬라지 눈하고 몇 개 닮았고 그랬어. 그래서 조금 자기가 그런 자기 원하는 것도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말고 자기도 거기에 버금갈 만한 노력을 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